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은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강명희 작가의 지난 여름날의 판타지 단편 소설입니다. 강명희 작가는 등단 후 시골에서 인생을 관조하며 자연과 생명을 그려내고자 그의 세 번째 소설집 65세를 집필하였는데요. 이 책은 단편 소설이 지녀야 할 품격과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와 통찰력이 억지로 꾸며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본 작품 지난 여름날의 판타지에서도 신분과 지위 고하를 떠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과 감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강명희 작가의 지난 여름날의 판타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지난 여름날의 판타지 지연이 강명희. 전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여자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표준말이긴 하지만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 억양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놀란 것은 나였다. 살림 도우미를 하겠다고 찾아와 인터뷰하던 중 내가 도우미의 할 일을 말해주자 나온 말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당황하며 물었다. 전 제 방식대로 합니다. 거침없이 나온 여자의 말에 나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는 이 말은 주인인 내 말을 듣지 않겠다는 소리 아닌가. 나는 소설을 쓰다가 지쳐 자의반 타의반 세 명의 손주를 돌보고 있는 말하자면 할미 마음이다. 셋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었던 딸이 휴직이 끝나가자 아이를 남에게 맡길 수 없다고 회사를 그만두느냐 마느냐 하고 있었다. 초중고대까지 16년을 공부하고 한 번의 해외 연수와 두 번의 휴학 끝에 겨우 잡은 직장이었다. 그래서 애를 보아주마 하고 자처했다. 날짜가 되면 꼬박꼬박 월급이 입금되는 딸의 직장에 비하면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나의 소설 쓰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다. 결정 과정에서 약간의 강압이 없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나는 소설 쓰기를 포기하고 3살, 5살, 7살짜리 세 손주를 보아주고 있다. 지난번 오던 도우미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그만두자 새 도우미를 구해야 했다. 게다가 보름 후에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삿날은 다가오는데 도우미가 구해지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었다. 구인 사이트에 살림 도우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더니 직업소개소에서 내 글을 읽고 일 잘하는 이모님이 있어 전화를 했다고 했다. 도우미의 나이와 거처를 물으니 60이 코앞이고 집이 서울 외곽에 있어 1시간 40분이나 걸린다고 했다. 60이 내일인 사람이 오고 가는데 3시간 남짓 소비하면 힘든 집안일은 언제 하나 싶어 거절했다. 직원이 다시 전화를 해서 그런 것은 이모님이 감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도우미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관이 있다고 했다. 직원은 또 전화를 했다.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개비는 첫 월급의 10%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때서야 소개비를 받으려는 직업소개서의 수작임을 알았다. 나는 더더욱 사람을 보내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때 누군가가 벨을 눌렀다. 도우미 여자였다. 사실 애가 셋이나 있고 평수가 넓은 집에 도우미로 오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몇 번의 인터뷰가 있었지만 돌아가서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웃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애가 셋이면 빨래를 개키더라도 한참 걸린다는 이유였다. 이삿날은 다가오는데 사람은 구해지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던 참이었다.
속에서의 말처럼 그것은 일하는 쪽에서 감수할 일이라 생각하고 인터뷰를 했다. 막상 인터뷰를 시작하자 먼저 번 왔던 사람들처럼 인터뷰만 하고 가버리면 어쩌나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우리 집은 수건 내이 그런 거 삼지 않아요. 청소도 적당히 해주세요. 내가 도움을 청하는 것은 두 살 터울로 난 새아이 귀가할 때 도와주고 잠깐씩 학원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애가 셋이면 그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었다. 그것이 주 업무고 청소나 살림은 부업인 셈이다. 며칠 후에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해요. 청소가 힘들면 하루는 거실과 작은 방, 하루는 큰 방과 주방 그렇게 나누어서 하세요. 목욕탕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청소하세요. 나는 필요 이상으로 깨끗하게 집안을 쓸고 닦는 것은 노동력 낭비라고 생각한다. 설령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의 인력일지라도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이 아까웠다. 그 시간에 아이들을 충실히 돌보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이었다. 또 내 집에 일하러 와서 조금 여유 있고 편하면 나로서도 좋겠다. 그래서 한 말이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는 말은 이런 내 말이 끝난 직후에 나왔다. 빤히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하는 여자의 얼굴은 당당하다 못해 거만해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여자가 못내 탐탁하지 않았다. 그래도 채용한 것은 살림을 도와줄 사람이 급히 필요하기도 했거니와 그 다음에 나온 여자의 말 때문이었다. 저는 일할 집이 멀고 가깝고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 집의 일이 많고 적고도 그래요. 그러니 한번 일을 시키시고 지켜보아 주세요. 여자가 일하기로 한 첫날 급히 생긴 용무가 있어 열쇠를 경비실에 맡기고 나갔다가 두 시간 후에 허겁지겁 집에 들어왔다. 집에 들어선 순간 나는 내가 집을 잘못 찾았나 싶어 밖으로 나가 다시 동호수를 확인해야 했다. 아침에 새 아이와 딸 부부가 천방지축되며 늘어놓은 옷이나 장난감들이 정확히 제자리를 찾아가 놓여 있었다. 집안 살림들 역시 모두 제자리로 들어가 반짝거렸다. 처음 온 나머집 살림의 위치를 매일 하는 나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게다가 여자의 손이 닿으면 모든 물건이 새 것으로 변했다. 반짝거림은 10년이 된 딸내 묵은 살림살이들이 처음 샀을 때처럼 새 것으로 변해내는 빛이었다. 커피를 한 잔 내려주겠다고 했다. 여자는 손을 내저으며 질색했다. 먼저 도우미도 그러더니 여자도 그랬다. 소개소에서 일하는 집 음식을 먹지 말라고 교육시키는가 보았다. 첫날이니 내려주는 것이라며 나는 여자를 겨우 설득시켰다. 여자는 마지못해 승낙을 했다. 이제 보니까 아줌마는 달인이네요. 살림의 달인요. 나는 캡슐 커피를 머신에 넣으며 말했다. 도로락거리며 에스프레소가 쏟아졌다. 저는 살림하는 것이 재밌어요. 게다가 평생 해온 일이고요. 재미도 있고 어려울 때 돈도 되니 그것이 어디예요? 커피 향이 진하게 집안을 맴돌았다. 첫날이라 어려워 딱딱하게 굳었던 여자의 얼굴에 웃음이 커피 향처럼 번졌다. 살림 얘기가 나오자 여자는 이내 자신 있고 편안한 모습이 되었다. 만만해 보이던 도우미 여자가 일해놓은 것을 보니 재미도 있고 돈도 되는 일을 하는 캐리어 우먼처럼 보였다. 나는 소설 쓰는 내 일을 생각했다. 내게 소설 쓰기는 재미라기보다 일종의 소명과 같은 일이었다. 처음에는 재미있어 시작한 일이지만 재미를 넘어서 지금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되었다. 배운 것이 이것뿐이니 할 수 있는 것 또한 이것 외에는 없었다. 텔레비전 시청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었다. 그 시간이면 책 한 줄이라도 더 읽어야 했었다.
남들은 문화센터에 다니며 댄스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외국어를 공부하고 폐사지 답사 여행을 다니기도 하지만 내게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딴 나라 사람들 같았다. 어쩌다 가끔 따라다녀 보지만 그곳에서 나는 재미를 느낄 수 없었다. 살림도 적당히 포기하고 앉아서 글만 썼다. 소설은 내게 지독한 인내와 노력만을 요구할 뿐 어떠한 보상이나 성취감도 주지 않았다. 내 컴퓨터 안에는 과부하가 날 정도로 소설이 쌓여갔다. 발표할 지면이 없었다. 소설가는 소설만 쓰면 되는 줄 알았다. 그것이 아니었다. 인맥을 쌓아가며 지면을 얻어내야 하는 줄 몰랐다. 내가 피 흘려 만들어낸 자식 같은 내 소설들은 능력 없는 어미를 만나 빚한번 쏘여보지 못한 채 컴퓨터 안에서 늙어갔다. 초창기의 작품 하나가 무슨 문학상을 받은 뒤에도 소설을 발표할 지면이 없었다. 내가 받은 문학상은 내게 다른 일을 못하게 하는 족쇄였다. 소설책 네권 분량의 소설이 쌓이는 동안 발표한 소설은 고작 세 편이었다. 그것도 대학 동문들이 2년마다 만들어내는 동문지에였다. 이삿날은 장마가 시작된다는 날이었다. 밤새 폭우가 쏟아지는 꿈을 꾸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꿈이 아니고 실제로 밤에 비가 왔다. 다행히 이삿짐 차가 올 때쯤에는 비가 그쳤다. 사다리 차가 이삿짐 싸는 박스들을 드르륵거리며 올려 보내자 남자 세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올라왔다. 여자는 의외로 젊고 미모 또한 대단했다. 사장님 비서를 한다면 어울릴까? 이 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은 신발을 신은 채집 안으로 성큼 들어오더니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상한 게 그들은 말이 없었다. 무원극의 주인공처럼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일을 할 뿐이었다. 딸이 간식으로 빵과 음료를 사다 주자. 그들은 빙 둘러앉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는 양 먹었다. 아무 말 없이 허겁지겁 빵을 먹는 그들의 모습이 기이했다. 이번 이사는 원래 계획에 없었다. 아이 셋과 딸 부부가 좁은 방에서 복작거리며 자도 그러려니 하고 인내하고 살았다. 그런데 한 이웃이 큰 평수와 작은 평수의 전세금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해 주었다.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니 실제로 평수는 배 가까이 되지만 전세금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다.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1층에 싼 전셋집 나오는 것이 있으면 이사하고 싶다는 의중을 부동산에 흘렸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다. 전세가 귀하던 때인데 우리가 찾던 1층이 나왔다는 것이다. 딸이 퇴근길에 가보더니 1층이고 집이 높다고 했다. 마침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분쟁이 잦고 살인까지 났다는 기사를 본 직후라 바로 계약을 했다. 집 계약을 하고 며칠 후에 계약한 집에 가보았다. 집에 들어섰는데 기분이 이상했다. 집안이 황사가 낀 것처럼 뿌옇고 침침했다. 게다가 정리가 안된집 상태는 꼭 안주인이 나간 집 같았다. 낡은 세간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녔다. 심란했다. 딸은 이런 집을 뭘 보고 계약한 것인지 알수 없었다. 저녁에 사위가 인터넷으로 그 집을 찾아보니 나온 지꽤된 집이라고 했다. 부동산에 달려가 하자가 있는 집 아닌가 물었다. 하자는 없고 집 상태는 좋지 않은데 집주인이 높은 가격에 내놓아 가격이 내려가고 또 내려간 가격으로 우리가 계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하고 우리 세간들을 옮겨 넣으면 되겠지 하며 심란한 마음을 위로했다. 집안에 먼지가 쌓여 그런가 하고 미리 입주 청소를 시켰다. 아줌마 넷이 방충망과 창문들뿐 아니라
벽지까지 깨끗이 청소를 했다는데도 이삿짐을 싣고와 그 집에 들어섰을 때도 처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만 여름이 되어 모성한 나무 이파리 들러 집안은 어둠이 더했을 뿐이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의 무언극 같은 집 나르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부엌으로 가보니 미모의 젊은 여자가 살림들을 꺼내어 척척 정리를 했다. 여자는 세제를 풀어 맨손으로 냉장고 안을 청소하고 있었다.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하라고 서랍을 열었다. 고무장갑은 맨 밑에 넣었다며 여자가 서랍을 열었다. 자주 쓰는 작은 주방 보조기구들은 첫 번째 서랍에, 자주 쓰지 않는 기구는 두 번째 서랍에 넣었고 비닐 제품들은 한꺼번에 모아 세 번째 서랍에 넣었다며 방긋 웃으며 말했다. 나는 여자의 웃는 모습과 투박한 표준말 속에서 약간의 이국적인 억양을 찾아냈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지레짐작으로 물었다. 몽골요. 외국인인 것을 감추려고 했지만 들켰다는 쑥스러움으로 더 방긋 웃었다. 여자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일본이나 중국 사람은 나름대로 구분이 되었다. 하지만 몽골 여자는 아무리 보아도 구분이 되지 않았다. 몽고 반점에서부터 우리 말이나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는 몽고의 흔적들 때문인지 몽골 여자가 친밀하게 다가왔다.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었어요? 2년요. 어떻게 2년 만에 우리와 똑같이 말할 수가 있어요? 2년 만에 완벽한 한국말을 할 수 있다는데 나는 놀랐다. 여자는 내 칭찬에 기쁘다는 듯이 까르르 웃었다. 몽골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에 나왔어도 밤이나 낮이나 아니 꿈속에서까지 공부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사모님은 금방 알아채셨잖아요. 여자의 꿈은 몽고 초원 한가운데서 아직도 유목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자기 아이들이 세계의 어린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여자는 내 아이의 엄마라고 말했다. 그때서야 무언극처럼 말없이 부지런히 일하는 젊은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젊었고 얼굴에는 햇볕과 바람이 머문 흔적이 강렬했다. 팀 중 우두머리인 듯한 사람만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짐을 꾸려서 떠나는 유목민의 후예답게 짐을 싸고 옮기는 모습이 여간 숙련된 것이 아니었다. 몽골 젊은이는 신발짝 하나도 제짝을 찾아 꼼꼼히 정리했다. 이삿짐 센터에 직원이 필요하면 그들의 친구를 소개받곤 한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그 업계는 몽골 사람들이 꽉 잡고 있다고 했다. 이사가 끝나갈 무렵 문제가 생겼다. 견적을 잘못 뽑아 차 한 대를 더 불렸으니 20만 원을 더 달라고 했다. 견적을 잘못 뽑은 것은 당신네 실수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실랑이를 했다. 결국 15만 원으로 합의했다. 찜찜한 상태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보내고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을 열어본 나는 깜짝 놀랐다. 아무것이나 뒤죽박죽으로 진열되어 있던 찬장이 그림처럼 예쁘고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 자주 쓰던 그릇들은 꺼내쓰기 쉽게 바로 눈높이에, 가끔씩 쓰는 그릇들은 높은 곳에 진열이 되었다. 한 칸은 차 종류들이 모여 있었고 다른 칸은 와인잔과 맥주잔과 소주잔들이 놓여 있었다. 싱크대 아래 칸에는 냄비들이 크기별로 있었고 전기레인지 밑에는 양념들이 사열하는 병정들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먼저 있던 자리에 대강 놔주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정리를 해야 했던 지난번 이사 때와는 달랐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도 교육을 받는다고 들었다. 하지만
받은 교육을 그대로 실천하는 직원은 그리 많지 않을 터이다. 순간 더 달라고 요구하여 찜찜하던 마음이 확 풀어졌다. 그들이 더 받아간 15만 원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예쁜 몽골 언니는 그렇게 내게 감동을 주었다. 저녁을 먹는데 반찬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둠침침했다. 전등 때문일 거야. 딸이 말했다. 다음 날 딸은 LED 전등을 사왔다. 전등값이 꽤 나가는 탓에 기사가 와서 시공해 주었다. 이 집은 거실이 넓으니까 이 정도의 전등을 달아줘야 해요. 기사는 사다리 위에서 필요 이상의 친절을 보이며 작업을 했다. 전등 몇 개 간다고 재건축 들어간다고 공고가 난 낡은 집이 새 집이 되겠어 하고 여전히 심란한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작업을 끝낸 기사가 사다리에서 내려와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벼랑간 눈이 하얗게 쌓인 벌판에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거실이 하얀 빛으로 가득 찼다. 보세요. 집이 딴 집이 되었잖아요. 내가 등 파는 사람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집에서는 조명이 제일 중요해요. 기사도 기분이 좋은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기사가 사다리를 가지고 부엌으로 간 후 나는 천천히 집을 둘러보았다. 이건 재건축을 앞둔 집이 아니다. 천장 가장자리는 나무로 테를 둘러 품격을 더했고 실컷 벽지는 그린빛을 띠고 은은함을 내뿜고 있었다. 원목을 깐 바닥은 자연의 자연스러움을 띠고 불빛에 밝게 빛났다. 부엌에도 불이 켜졌다. 딸이 큰맘 먹고 장만한 식탁이 어둠 침침한 속에서 침묵하듯이 놓여있다가 존재를 과시하듯이 맑게 드러났다. 짙은 나무 빛깔의 싱크대도 밝은 불빛 아래 품위를 더했다. 사람 사는 것은 제각각이라 하지만 이 집에 먼저 살던 세입자가 이해가 안 되었다. 방마다 에어컨이 달려 있었지만 거실과 방마다 전등을 한두 개씩 다 빼놓았다.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한 행위는 아닌 것 같았다. 계약할 때 집주인이 한 말이 생각났다. 우리 집은 당시 소문이 날 정도로 잘 고쳐놓은 집이에요. 이런 집은 1억은 더 받아야 하는데 이 가격에 계약하기는 너무 억울해요. 이 동은 앞에 숲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가꿀 수 있는 화단이 있어 1층이 가장 인기 있는 거 아시죠? 나는 이 집을 사려고 3년을 기다렸어요. 안방 침대에 누워보면 보이는 나무가 벚나무예요. 봄에 꽃망울이 터지는 것부터 꽃잎이 지는 것, 가을에 단풍 들고 낙엽이 지는 것까지 침대 위에 누워 다 볼 수 있어요. 어렵게 장만하여 예쁘게 수리를 해놓은 집인데 전세가 안 나간다고 하니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래도 몇 달 동안 안 나가서 이제야 계약하게 된 거잖아요. 부동산 중개인은 안 나가는 집을 계약시켜주는 거라며 생색을 냈다. 요즘 전세금이 겁없이 오르자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려는 궁여지책으로 일부러 집을 지저분하게 늘어놓고 산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다. 나 역시 집주인처럼 이렇게 좋은 집이 우리가 계약할 때까지 안 나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세입자가 일부러 집 상태를 좋지 않게 만들어 놓았다고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세입자는 계약이 만기된 집을 올려쓰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이나 더 산 셈이다. 집주인이 억울해할 만도 했다. 전세가 점점 없어져가는 사회에서 전세가 만들어낸 웃지 못할 현실이었다. 넓은 새 집에서의 도우미 여자의 활약은 대단했다. 여자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일이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않았다. 청소할 범위가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다. 청소를 마치고 나면 집을 빙 둘러보며
스스로 만족해 했다. 막 청소를 끝낸 집은 손님을 기다리는 호텔 객실처럼 변했다. 집안 구석구석에 먼지 하나 없었다. 어느 것 하나 비뚤어지거나 흐트러진 것이 없었다. 그야말로 완벽했다. 여자는 빨래를 개서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제 위치에 찾아 넣었다. 뿐만 아니라 장 내부는 옷가게에서 팔기 위해 진열해 놓은 것처럼 모든 옷들이 각이지게 개켜서 진열되어 있었다. 옷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찾아 입기도 쉬울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여자의 손은 요술쟁이 같았다. 나의 능력으로는 요술을 부리지 않고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여자는 성실했다. 언제나 일하는 시간보다 30분 일찍 왔다. 일을 마치고 갈 시간이 되어도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가는 순간까지 애들이 어질러 놓은 물건들을 정리했다. 집안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 상태였으만 여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려니 돌아가는 시간은 늘 초과되었다. 나는 아이들이 있는 집은 허트러지기 마련이니 그냥 가라고 심하게 잔소리를 해댔다. 집이 멀어 걱정이 되어 한 잔소리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여자는 냅둬요 하고 충청도 특유의 사투리로 농담처럼 말했다. 그것이 첫날 여자가 말한 자기 방식이었다. 큰딸이 이사하고 얼마 안 있어 전세 살던 작은 딸도 만기가 되어 이사하게 되었다. 집주인이 작은 평수의 집인데도 2년 만에 30%를 올려달라고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반 전세로 계산해 달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나가겠다고 말하자 그날로 당장 누가 와서 계약을 하더라는 것이다. 집을 못 구해 길로 나아 앉는 것이 아니냐는 직장 다니는 딸의 볼멘 소리를 뒤로 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집을 보러 다녔다. 마침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전세가 아닌 매매로 나와 있었다. 가격이 적당하여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약을 했다.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는데 내게 감동을 준 예쁜 몽골 언니가 생각났다. 하지만 20만 원을 더 요구한 것이 생각나 다른 업체 몇 군데를 찾아 견적을 내보았지만 결국 나는 몽골 언니가 있는 이삿짐 센터와 다시 계약을 했다. 이삿날은 수원주가 사상 최고를 갱신하는 날이었다. 몽골 고원의 뜨거운 바람이 우리나라를 덮고 움직이지 않아 일어난 현상이라고 했다. 기온이 사람의 체온만큼 높았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힐 것 같고 땀이 주르륵 흘렀다. 이사 못해 주겠다고 이삿짐 센터에서 버티면 어쩌나 하는 걱정까지 했다. 하지만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몽골 언니도 그들 틈에 보였다. 몽골 언니는 먼저 내게와 90도로 인사를 했다. 계약자가 특별히 보내달라고 했다는 사장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나는 이렇게 더운 날 일을 시켜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더워도 일거리만 있으면 좋아요 하고 몽골 언니는 반가 웃으며 말했다. 몽골 언니는 작은 딸네 집까지 청소와 정리를 완벽하게 해주었다. 입주 청소를 하지 않았지만 싱크대며 장롱까지 먼지 하나 없이 닦았다. 땀에 흠뻑 젖었지만 몽골 언니의 짐 정리하는 모습은 신바람이 나 보였다. 36도를 넘나드는 수원주도 있게 해주는 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몽골에 두고 온 아이들일 것이다. 모성애가 이 뜨거운 여름날 신바람나게 짐을 옮기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게 하는 힘일 것이다.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내게 몽골 언니는 간간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3개월짜리 관광 비자를 받고 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비자가 만기가 되면 몽골로 돌아갔다가 일주일 쉬고 다시 나온다고 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일하는데 한번 일하면
기본급이 9만 원이고 일이 많으면 만 원, 더 많으면 2만 원, 저녁 늦게까지 할 때는 3만 원을 더 준다고 했다. 대개 일주일에 3번 정도 일하니 평균 30만 원 정도 벌고 있다고도 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할 수 있으면 금방 부자가 된다고. 아무리 덥고 춥고 비오고 바람 불고 해도 일거리만 많으면 좋다고 그녀는 야무지게 말했다. 그 후 누가 이사한다면 몽골 언니가 있는 회사를 소개해 주곤 했다. 그리고 반드시 몽골 언니에게 부엌 살림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하라고 했다. 3개월마다 몽골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려면 비행기 싹시라도 좀 보탬을 주고 싶었다. 그렇게 내가 소개해 일을 한 날은 몽골 언니는 회사 사장 핸드폰으로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나는 이 여름에 만난 두 여자를 생각했다. 비록 막일이지만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두 여자가 내게 감동을 주었다. 그러면서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동이 아닐까 생각했다. 독자가 서점에 가 돈을 투자해 책을 사고 돈만큼 귀한 시간을 투자해 책을 읽으면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아야 한다. 아깝지 않으려면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어야 한다. 감동을 받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면 그 소설은 성공한 소설일 것이다. 어느 날 도우미 여자가 느닷없이 물었다. 사모님,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네? 아니, 대학 나왔어요. 어쩜... 여자는 말을 잊지 못했다. 저는 중학교 나왔어요. 여자는 묻지도 않는 자기의 학력을 당당히 밝혔다. 나는 여자가 말하기까지 여자의 학력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살림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라도 딴 듯 해박하여 여자 앞에서는 초보 살림꾼 수준인 내가 늘 부끄럽기만 했다. 살림하는 것이 재미있어 고등학교에 진학을 안 한다고 해서 아버지께 오지게 맞았어요. 배워야 사는 세상에 안 배우면 어떻게 살 거냐고. 그래도 안 간다고 버텼어요. 골치 아픈 공부 안 하고 내가 제일 잘하고 재미있는 살림을 하겠다고요. 설득하다 못한 아버지는 각서를 쓰라 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안 보내줬다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어요. 할머니와 집에서 살림을 살며 행복했어요. 학교 다닐 때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분이 넘치게 들었어요. 집안 식구들이 내 손길을 필요로 하고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신이 나서 살림을 했어요. 살림에 대해 얘기할 때면 여자의 얼굴은 행복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을 고등학교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일만 시켰다는 생각에 평생 괴로우셨나 보아요. 내가 이 도우미 일을 하다가 아버지 뵈러 갔을 때였어요. 내가 아무리 안 간다고 해도 그때 널 고등학교에 진학시켰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의 집 살림을 해주는 것이 가슴 아팠나 보아요. 그 말이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며칠 후 어지럽다고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서 그냥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뇌경색이었어요. 그렇게 혼수 상태로 3개월 계시다가 가셨어요. 건강하고 멀쩡하시던 아버지가 3개월 만에 그렇게 가시니 환장하겠더라고요.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간호하느라 그만두었던 도우미 일을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야속도 하시지 꿈속에조차 한번 찾아오지 않으시네요. 여자는 마침내 눈물을 뚝뚝 흘렸다. 가신 지 1년이 채 못 되었는데 아버지를 뵈러 왕복 5시간이나 걸리는 선산을 4번이나 다녀왔다고 했다. 살림하는 것이 재미있어 고등학교 진학도 하지 않았다는 여자의 말을 들으며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나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는 내가 교사가 되기를 원했다. 나는 교사가 되었다.
교사가 되어 틈틈이 쓴 글이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나는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젊은 날 대학신문에 소설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평도 좋았다고 했다. 그렇게 쓰고 싶어 했던 소설을 자식이 줄줄이 태어나자 쓰지 않았다. 소설 이야기할 때면 아버지는 행복해 하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 글이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도 그만둔다는 내게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내가 좋아서 택한 길이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후회 말거라. 너는 하고 싶은 일하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해라. 소설과 세속적인 욕망과 바꾸었다고 생각해. 절대로 후회하지 마라. 하지만 학교에 사표를 낸 나는 시시때때로 후회했다. 내 글이 번번이 문학상 근처에서 맴돌다 떨어질 때마다 후회했다.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 밤을 세워 쓴 글을 잡지에 기고해도 작품이 어떻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빼버릴 때마다 후회했다. 고려도 없이 잡지에 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적선이나 하듯이 말하는 문학 관계자들을 보며 후회했다.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없는 집 재산날 돌아오듯이 오는 등록금 처리면 은행으로 친지집으로 뛰어다니며 등록금을 마련할 때마다 후회했다. 딸이 여행 가기 위해 미국 비자를 낼 때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다. 대사관에서 보증인을 요구했다. 함께 근무했던 친한 동료 교사에게 부탁하자 마지못해 서류를 주며 껄끄러워하던 눈빛을 보며 후회했다. 틈만 나면 해외여행을 다니고 돈이 되는 부동산을 찾아다니는 세속적인 욕망은 한 번도 부려보지도 못한 채 이날까지 살았다. 손주 셋이 모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자 나는 시간이 여유로워졌다. 게다가 살림은 여자가 맡아주었다. 나는 모처럼 노트북 앞에 앉아 내 소설을 뽑아 읽었다. 소설도 사람처럼 늙는구나. 컴퓨터 안에 있던 내 소설은 나처럼 늙어가고 있었다. 삐삐가 있던 시절의 소설과 핸드폰이 있던 시절의 소설이 스마트폰이 있는 시절의 소설에 밀려 구세대 소설이 되었다. 나는 그중 내가 가장 아끼는 소설을 뽑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여자가 돋보기를 쓰고 책상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소설 써요. 나 소설 쓰는 사람이거든요. 설마? 여자는 내가 소설가란 것을 믿지 않았다. 진짜예요? 난 내가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을 때 받은 상표를 보여주었다. 아니, 그렇게 귀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귀한 일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내게 소설 쓰는 일을 귀한 일이라고 말해준 최초의 사람이었다. 남편은 늘 소득도 없는 일에 매달려 있지 말고 차라리 놀러 다니라고 말하곤 했다. 친구 엄마들은 돈이 되는 집을 사고 파는 복부인이 여럿인데 엄마도 차라리 복부인이나 되어보라고 딸이 농을 하곤 했다. 내가 하는 일이 귀한 일이라고 말하는 여자의 말을 듣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놀러 다니는 것만도 못한 내 소설 쓰기는 여자에 의해 귀한 일로 격상되었다. 사모님이라고 부르던 여자는 나를 소설가 선생님이라고 바꿔 불렀다. 그리고 아무 일도 못하게 했다. 내가 빨래라도 갤라치면 선생님은 소설이나 쓰라며 냉큼 달려와 빼앗았다. 내가 소설가라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여자는 짬이 날 때마다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동생들이 대전으로 유학을 갔어요. 딸아가 살림을 해주었지요. 대개 집도 나면 전해진다고 하잖아요. 아무렇게나 살아서 하는 말일 거예요. 저는 동생들에게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었어요. 그래서인지 동생 셋이 다 재수도 하지 않고 척척 대학에 붙었어요.
바로 밑 동생은 선생이고요. 그 밑의 동생은 회사에서 임원이 되었고요. 막내 동생은 회사 다니다 그만두고 사업을 해요. 지금도 동생들이 모이면 이렇게 사는 거 다 누나덕이라고 말해요. 동생들은 일찍 집을 떠나 엄마하고 있던 시간보다 저와 있던 시간이 더 길었어요. 그래서 엄마보다 저를 더 따라요. 여자도 동생들도 대전에서 자취하던 그 시절이 가장 그립다고 했다. 그 시절 얘기를 할 때 여자의 눈빛은 몽롱한 것이 꿈을 꾸는 듯 했다. 동생 친구들이 자주 놀러 왔어요. 그럼 저는 신이 나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어요. 요리책을 보고 새로운 음식들을 만들어 주었어요. 시골에서 시골 음식만 먹고 살던 동생 친구들은 집에 놀러 오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어느 날 서산읍에서도 한 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시골에서 왔다는 동생 친구가 제게 고백을 했어요. 평생 누나가 만들어준 깨끗한 환경에서 누나가 해준 음식을 먹고 싶다고요. 그럼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가 대학을 가자 우리는 사귀었어요. 요즘처럼 연하가 대세인 세상이 아니어서 그때는 아주 드문 일이었지요. 시댁에서 중학교 나온 나이 많은 며느리 얻으려고 당신 아들 대학 보낸 거 아니라고 몹시 반대를 했어요. 저와 결혼하면 아들을 안 본다고까지 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는 내가 해놓은 살림을 보고 빙그레 웃으시며 보배가 우리 집에 굴러들어왔네 하시더라고요. 여자의 이야기는 모두 살림에 관한 것이었다. 빛을 발하던 여자의 살림 솜씨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듣기만 해도 흐뭇했다. 여자는 처음 왔을 때보다 얼굴이 점점 더 밝아졌다. 여자의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니다 IMF 때 나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은 될듯 말듯하여 접기도 뭐하고 그냥 끌고 가기도 뭐하여 만날 제자리였는데 요즘 남편의 일이 잘 된다고 했다. 10여 년째 생활비 한 푼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내가 살림 도우미를 하며 집안을 꾸려 나갔어요. 남편은 생활비를 못 가져다 주는 자격지심에서인지 가끔 살림을 때려 부수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강자를 부리곤 했지요. 꾹 참았어요. 나를 데리고 살려면 자기 나름대로 좀 답답했겠지요. 공부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임신을 했는데 나 닮은 자식 나올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되었어요. 다행히 딸은 남편 닮았어요. 한 번은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라며 원서를 가져왔어요.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보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못했는데 나이 들어 어떻게 하냐고 못한다고 했지요. 결국 남편이 포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못 참을 것도 없어요. 뜨거운 여름날 여자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으며 내 소설 쓰기는 다시 시작되었다. 컴퓨터 안에서 늙어가고 있던 내 소설을 꺼내어 젊은이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고객을 감동시키는 도우미 여자와 예쁜 몽골 언니처럼 독자가 내 소설을 보고 감동할 수 있도록 소설을 꺼내 고치고 고쳤다. 내 소설은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차츰 여자는 내가 어린이집에서 애들 데려오는 일까지 자신이 도맡아 했다. 아이들 간식이며 저녁 준비까지 손대지 못하게 했다. 자기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할 테니 선생님은 선생님이 가장 잘하는 소설을 쓰라는 것이다. 가을 초입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 출신 문인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 문학상 공모에 당선이 되었다. 마침 출판사를 운영하는 소설가인 심사위원이 내 다른 작품이 보고 싶으니 보내달라고 했다. 문학에 대한 열정은 주머니 속에 든 종 같아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을 어떻게 지금까지 품고 계셨습니까? 메일로 보낸 내 작품을 읽고 그가 답장을 보내왔다. 누군가가 나의 가슴속을 들여다보고 위로하는 것 같아 메일을 읽으며 울컥하며 눈물을 쏟았다.
선생님 작품들은 문장마다 스며 있는 소설에 대한 애정과 소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작품마다 단편 소설이 지녀야 할 품격과 깊이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억지로 꾸며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문장은 정확하고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보는 순수 문학의 진경이라 읽고 나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는 작품집 출간을 제의했다. 작품집이 나오면 홍보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홍보까지는 아니어도 작품집을 출간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드디어 첫 소설집이 세상에 나왔다. 택배로 배달된 박스를 뜯어 책을 꺼내 들고 서서 처음으로 소설을 쓰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소설 쓰는 것을 반대하신 아버지께 조금 덜 미안했다. 아버지가 해보고 싶었던 소설 쓰는 일을 내가 대신 해냈다는 자부심도 생겼다. 비록 소설 쓰기가 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읽고 공감해주는 독자가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나는 쓸 것이다. 이 책의 반은 당신이 쓴 것입니다. 귀한 일을 하시는 당신께 감사드리며 이 책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여자에게 사인을 해서 주었다. 여자가 정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새 아이와 살림까지 도맡아 준 끝에 나온 작품집이었다. 내가 반을 쓴 거라니요. 당치 않으세요. 선생님은 제가 하는 허드렛 일이 귀하다고 말씀해 주신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책을 받아든 여자는 마치 자기의 소설집이 나온 것처럼 기뻐하였다.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소개소에서 일을 나올 때 몇 시간 교육을 받는데 절대 주인집 음식을 먹지 말래요. 자기 마실 물도 가지고 다니래요. 그뿐인 줄 아세요? 고무장갑도 자기 거 가지고 다니라는 소개서도 있어요. 요즘 주인들 갑질 대단해요. 일찍 연락해주면 손가락이 덧나는지요. 현관 앞까지 갔는데 그날 일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요. 물론 그날 일당은 못 받지요. 몇 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 한 통으로 해고를 통지하기도 해요. 돈 몇 푼 준다고 노예 부리듯 부리다가 자르기 일쑤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제가 하는 일이 귀하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자는 내가 준 작품집을 보석이라도 되는 듯 쓰다듬으며 말했다. 여자를 보면서 내 책이 금방 재활용 휴지통으로 들어가거나 식탁 위에서 냄비 받침으로 쓰이다 폐기되지는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들었다. 살림을 하든지 이삿짐을 나르든지 소설을 쓰든지 그 속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 진정성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의 일은 성공한 것이다. 이 여름에 도우미 여자와 몽골 언니는 내게 그 큰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두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내 소설 쓰기를 놀러 다니는 것만도 못하다고 비하하고 손주들 보는 일을 불평하며 이 뜨거운 여름을 괴롭고 힘겹게 났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내 스승이다. 이 여름에 만난 두 여자에게 감사한다.